안녕하세요. 인생이 모자같이 독수모임 교장서 대표리더 이윤입니다. 멘탈의 연금술 오늘의 습관 챌린지 27번째 먹잇감이 되어주지 마라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작가 로버트 버네트가 얘기하기를 내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이틀이 있다. 그 이틀이 어제와 내일이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둘째,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 발휘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두려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최선의 방책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살면서 내가 버거울 때가 떠올리는 문장이 보도세포는 이게 있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나는 과거를 뜯어고칠 수 없고, 단, 그 과거의 경험이 뭐 배움이 될 수는 있겠죠. 어떤 경험을 하고 났을 때는 그 경험을 이름 붙여 주십시오. 긍정적인 이름이나 제목을 붙여서 내 머릿속에 기억은행에 잘 예치해 두게 되면은 아무리 그 경험이 끔찍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끄집어냈을 때는 교훈이 먼저 소환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산했던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희망의 독설이란 이름으로 붙여주는 게 아주 그 나중에 끄집어냈을 때 좋은 경험이 되겠죠. 끔찍했던 경험이든 좋았던 경험이든 모두 과거일 뿐입니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버네트가 이렇게 말했듯이 내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딱 이틀 있다. 그중 하루는 어제이고 또 하루는 내일이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가 않았다. 그러니 어제와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최저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붙들려 침대에 누워 달리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에 우리의 삶을 긴박감 넘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일상을 팽팽하게 만드는 긴장을 불어넣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사용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 발휘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피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두려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게 통제만 당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최선의 방책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침에 한강을 찍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